노드몬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초급 과정에서 HTML 수업할 때 코드 변화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에 실시간으로 반영해 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 있었잖아요. 노드 환경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드몬입니다. 설치하는 방식은 이렇게 npm install 글로벌 옵션을 주고, 글로벌 옵션을 주면 어디서나 요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은 노드몬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든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노드 튜토리얼 폴더입니다만은 여기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starting node.js, node.js라고 하는 커맨드 명령이잖아요. 이 커맨드를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바뀌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소스 코드가 app.js에서 concat array 2, 3, 4 하나 더 추가합시다. 5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코드 내용이 바뀌었죠? 그러면 노드 앱 JS가 다시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코드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이 노드 앱 JS를 다시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노드몬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끌 때는 컨트롤 C 하면은 빠져나오게 됩니다.